부잣집 아들 속죄인가 보다. 당신이 다 좋네. 형님은 가난한 설정이라 멸치밖에 없으십니다. 계란말이를 들고 싶지만 설정상 그럴 수 없습니다. 계란말이 보니까 이 여동생 생각난다. 걔 좋아한다고 너 맨날 애들 거 걷어서 걔네 반에 갖다 줬잖아. 그랬었지. 그래서 나 계란 안 좋아하는데 맨날 엄마한테 계란말이 싸달라 그랬다? 그거 걔가 먹을 테니까. 그랬어? 거기에 좋아하기라도 했었나 보죠. 이제서야 말하지만 나 네 여동생 진짜 좋아했다. 친구 동생이라 말 못했는데 네 동생 첫사랑이야. 가지가지하네. 난 정말 몰랐는데. 나 사실 내일 군대 가기 전에 네 여동생 생각 많이 났었는데 너 보니까 개 본 것 같다. 그래. 고민아? 남잔데 여동생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아, 예, 맞습니다, 형님. 야, 너 공기 바짝 들었구나. 자식. 저게 웃네. 공기가 빠졌구만. 고민함? 긴장감 좀 같이 그래. 아까 볼 부비는데 아주 불이 붙겠더만. 제일 친한 친구라는데 그럼.